195조 교재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이 계획은 도시군가 일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하면 사업장에서는 구속력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의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권을 수립하는데 예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외 어떤 경우는 먼저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가 여섯 가지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5번 나왔는데 6을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때 줄 거예요.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때 줄 거예요. 그때 6. 그래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해 놓고 여기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개발계획 공모해서 그거 응모작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할 때에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가지가 있다. 그래 자연 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 녹지에서 도시적 여허적인 비도시에서 개발할 때 그다음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청과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을 시행할 때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을 지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키포인트가 되는데 개발 용도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 대비 얼마 이하만 포함되어서 미개발 지역도 많을 때도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가? 30% 이하. 아주 수치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무슨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동의받아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가? 환지 방식이 다 포인트 주고 얼마 투입하는가? 면적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지정권자께서 국지를 시행령으로 투입했다. 넘어가 봐요. 국지를 시행령으로 투입해서 개발할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가서 보면 국지가 나올 겁니다. 국지. 자죠. 국지일 때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때는 땅값이 떨어지면 국지가 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땅값 들으면 뭐 준다고 그랬어요? 강가 보상금 그것도 써요. 246페이지 강가 보상금 준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리고 이런 동의자 수를 계산할 때 산정 방법이 나와 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와 토지 소유 총수의 2분의 3 동의받고 개발 계획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면적을 계산할 때이 구역에 국공지가 있다면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죠. 거기 나와 있잖아. 보고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국공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 국공지하고 사유를 싹 포함해가지고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돈을 받는다. 포함. 근데 국토개법상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지다면 죄, 국토개법은 국공지 죄, 도시개발법은 포함. 이렇게 딱 가다를 쳐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돈을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한 필지 한 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한 명, 두명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버린데 여기 보니까 땅은 한 필지인데 여기가 공유로 돼 있네요. 바로 공유자가 지분 100명이 공유로 돼 있어요. 그때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런데 땅은 공유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집합건물이 있어. 집합건물. 집합건물로 소유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구분 소유자가 있네요. 구분 소유자도 땅에 대한 지분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20명 있다면 이자들은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는 구분 소유자는 각각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해 준다. 이걸 꼭 이해해 두세요. 그 내용이 있을걸요?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겁니다. 있죠? 자, 잘 봐두시고 동그라미 6번 하나 봐두세요. 이때 조금 전에 그 동의 요건을 맞춰갈 때에는요. 여기 국공지에 있다면 국공지 걸 일단 나눠놓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걸 동의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계산하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걸 동의 받았는데 미달됐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국공지 관청한테 가서 동의 받습니다. 6번은 동의 받는 순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의 받는 순서. 짬뽕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일단 누구 빼놓고 동의 받아본다고요? 국공지 거 빼놓고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동의 받아보고 그래도 미달되면 국공지 관리사한테 가서 나중에 동의서 받아서 충족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197조 갑니다. 197조. 자, 가로 2번 봅니다.
이 개발계획을 만들 때에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주거부터 유락 등의 기능,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하는가? 330만 수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계획을 공모하고 응모를 하게 그럼 할 때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보장해야 된다. 며칠 이상이요? 90일 이상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보장을 한다. 이렇게 응모기간은 90일 이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며칠 이상이요? 90일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기준은 다 누가 정할까요? 기준 국자 뭐 이런 것은 잘 나오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찍어놓으시고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박스 안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데 1번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스에 딱 이거 하나 딱 써서 X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아까 결정고시가 간주된 장소인 만큼 지구 단위 맞는데 이 지구 단위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행자 만드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행자가 그것다 집어넣어서 하지 바로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개발계획 내용에는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지만 무엇은 들어가지 않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지구단위.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그 박스에 봐봐요. 박스에 보면 다만 13번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넘어가지 말고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할 수도 있다. 그 말 찾았나요? 자, 그래 넘어가서 봐봐요. 넘어가서 보면 13번부터 16번을 딱 묶어놔요. 네 개. 13, 14, 15, 16 네 개 묶어서 자, 그 네 가지는요.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딱 지정하셔 놓고 이걸 딱 증오셔놓고 나중에 개발했다 추가 포함해도 된다 그 말이 추가해서 포함해도 돼. 이걸 먼저 딱 증오시하고 나서 후에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 뭐냐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로 연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발구역 밖에 이 기반 설치할 때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이것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이 확정되어야 이 안에 편입된 땅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다 등등 이것도 구역을 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구역이 확정되어야 누구누구가 세입자인가 세입자는 몇 명인가 그 세입자 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의 주거 안정 문제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이 안에 있는 철거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 수치가 드러날 겁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네들 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시고 철거하고 이쪽으로 옮겨주고 말이죠. 또 철거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그래요. 순환개발 뭐라고 한다고요? 순환개발. 이 순환개발도 바로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이걸 중협해서 네 가지를 알았어요. 네 가지를 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번은 파겠다 체크 박 13번은 박을 찾아서 체크 네모 치고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할 때 수에다가 딱 네모 그 다음에 바로 세입자의 주관적 문제 할 때 세에다 네모 그 다음에 순환 개발했다 줄 것이 순에다 네모에서 박수 세수 이렇게 딱 하면 1초도 안 걸려요. 뭐라고요? 박수 세수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박수 세수는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도 있다. 뭐라고요? 박수 세순 이것만 찾으면 돼요. 시험장에 들어와서도 박수 세순 박수 세순 박수 세순은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밑에 6번 읽어보셔. 이 개발계획 한번 확정 고시됐다 해도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장관 중앙장의 요청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구수 구청장 요청 시행자 요청이 있으면 변경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시험이 두 번 나왔으니까 받으시고 199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나와 있죠. 지정권자 잘 받으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 그리고 외의 국장이다. 그네들만 지정권자다 라고 크게 보셔야 돼요. 원칙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박스 안에 시도사 대도시장 외의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필요하다. 1. 두 번째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왔다. 장관이
세 번째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기관과 밀접한권을 가지고 지정을 제안했다. 그 다음에 시도사 간에 바로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약을 해야 됐다. 그때도 국장이 시장하고 천재미 발생한 장소에서도 사발 때 국장이 시장한다.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지정요청자 하나 있죠. 지정요청자는 바로 두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다른 부서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께서는 지정권자 아니라 지정요청자다. 이게 중요해요. 잘 안나요?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그네들은 시도사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가 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12명 있었는데 12명 중 3명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된다. 그네들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네들 뺀 나머지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험에 나왔네요. 누구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고 약자로 국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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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가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왜 그러냐. 국가는 국장이 직접 구역을 정해서 나갑니다. 국가가 도시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국가는 지정 제한자가 아닌 것이고 지하청은 시도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지하청입니다. 그네들은 지정권자이면서 아까 일부는 지정요청자였죠. 그래서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어요. 도시발잡은요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만든 조합으로서 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조합이 사업 다 끝냈다 하면 조합은 해산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특히 중요해요. 그래 국주조를 제한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서 낼 때는 제한을 하려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서 내면 됩니다. 내리려고 하는데 그 지정을 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짓다 그러면 가장 큰 지역에 속해 있는 장한테 제한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제한서를 낼 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제한서라면 1개월의 반영부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 통보.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해 나간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 정도가 눈여겨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로 6, 5번까지 봤습니다. 봤나요? 자, 지정 규모는 필수적으로 알아주셔야 돼. 이건 기본이에요. 자, 이 도시개발사업장을 주거지역에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주거단지 조성서 개발을 하면 1만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업적은 상업단지 조성서 상가 건물 지으려고 개발하니까 1만. 자연녹지 생산토지 1만. 이걸 기억할 때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공산만 정도 이상, 도시역 밖은 신도시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30만원 지원한다. 아파트 밑에 건설을 포함했을 때는 10만이면 된다. 이렇게 좀 수치를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보존 녹지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지정 절차에서 통과하고 203쪽에 하나 봅시다. 203쪽 보시면 바로 이 지정을 하게 될 때 관계서를 지역 주민의 의견 투표에서 공람을 시키는데요. 그때 공고하고 공공청에서 합니다만은 공고할 때에 그 면적이 원래 공고할 때는 두 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일간신문사에다 돈 주고 하려면 아까우니까 면적이 콩 많은 것들은 일간신문에 의하지 않고 공부했다 공고하고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일간신문에다 의하지 않고 지자체 반응 공부했다 하도록 하고 있느냐 10만 지금부터 미만이다. 이거 하나 찾아서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네 지출.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알았어요. 이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청취할 때에 바로 공람 기간 싹 걸치고 끝나면 공시를 꼭 개최해야 할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에 사면 공시를 필수로 개최하는가? 100만 이런 걸 받으세요. 넘어가셔야 이상 보지 말고 넘어가시면 205쪽이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아까 했는데 체크합니다. 가로 1번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협상 도시역 및 지구단위 객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된다고 했죠. 다만 도시역 예고지역에 칠학지가 지정되어 있건만 그 속에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다면 그 구역은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로 3번
도시벌교 증대면 행위장이 가진다고 그랬죠. 허가받을상 7가지 있다고 그랬죠. 약조로 건공토토토물주 이렇게 딱 받으시고 건공토토토물주. 아까 국토교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 6가지 있었죠. 건공토토토물 여기는 주가에 나오죠. 왜? 이 구역에 나무가 있다 대나무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커왔던 그 나무를 활용해서 도시공간을 조성한 것이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될까요? 다 베개 방치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나무 사다가 조경해서 도시를 만든 것이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될까요? 전자죠. 그래서 야 나무 있는 거 함부로 베지 말라, 함부로 심지 말라. 심는 이유는 수용망수로 사발할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작이니까 이것도 규제했다. 그래서 중목업을 채식자가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래 허가 대상 읽어보시고 허가 대상에서 1번 봐봐요. 1번 보면 건축물과 가선수로 세 가지를 허가 대상 설정하였다. 건축과 대선과 용도 변경 다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죠? 나머지는 꼭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있죠. 여섯 가지라고 했죠 아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허가 없이 허용되는가? 넘어가서 보면 여섯 가지. 일리, 가나, 다, 라, 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가가 2가 되고 나가 3이 되겠죠. 가나, 다, 라, 마 이거 지워버리고 가에다 2, 나에다 3 번을 매겨서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이건 중요해요. 안 읽어도 되겠죠. 읽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제가 읽을 것은 여러분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관상용 중목을 임시계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경작지에서 임시계 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그래 거기 박스 위에다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이렇게 써놓고 박스에다가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딱 써놓고 마지막에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경작지 논밭에다 관상용 중물을 임시시 할 때는 수용방식으로 사발할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준으로 봐서 이건 허가 대상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읽어보셔요. 허가 없이 하면 위법자로서 원상회복명을 하고 행정대집행한다.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렇게 허가받았다면 국토법상 또 허가받을 필요 있을까? 받은 걸로 간주할까? 받은 걸로 간주한다. 밑에 이제 기득권보. 이 구역을 정할 당시 이 안에서 적법 절차인 허가를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이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에 또 허가 받아야 되냐? 아니다. 바로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착수한 자. 며칠 전에 신고하면 되느냐? 30일. 207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가 나있죠. 찾았나요? 이 구역 아까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행위자니 가지는 장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개발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 구역을 증거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이 아까 먼저 구역을 딱 증거시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여섯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먼저 구역을 증거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이렇게 자 원칙대로 가는 절차에서는 구역을 딱 정고시하면 개발계획도 확정고시 되고요. 개발계획 속에 있는 시행자가 바로 이 구역 지정시부터 아까 몇 년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라고 됐었습니까? 3년. 근데 3년에 신청하려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저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신청했다면 그 구역이 돼. 해가지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서 끝냈습니다. 수용방수로 사업을 해가지고 공사를 다 끝내면 공사료 공고를 해줘요.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됩니다. 더 이상 유지될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환지방수 사업을 했다면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그 구역은 해제가 간주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박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먼저 이렇게 구역을 딱 정구시했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증대했다면 늦어도 2년에 개발을 쓸 것이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복합적 경과 도시적 경과 되도록 개발계획 설명이 있기 때문에 5년을 주는 겁니다. 5년에 개발계획을 쓸 것이어야 되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구역은 해제가 되고요. 이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쓸 것이었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행자가 3년 내에 실식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330만 제곱미터 세면 5년 내에 실식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넘어가십니다. 208페이지 시행자 나 있죠. 아까 했습니다. 시행자는 총 12명이 박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중에 1번부터 박스 안에 바로 4번까지를 공공사업시행자라 써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를 공공사업시행자 그리고 5번부터 저 11번까지를 민간사업시행자라 하는 겁니다. 편의상 알겠죠? 그 중에 바로 특히 5번 6번은 중요표 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목하신 자 중에는 도시법 안에 있는 토지소재입니까? 건축물소재입니까? 토지소재다 이걸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재가 만든 도시발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도 시행료를 증을받을 수 있는데 이 조합은 도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료로 증을받아서 통과하셨냐? 환지 방식이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에서도 토지소재가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적인 시행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딱 박스에 있으니까 읽어두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요. 넘어가셔가지고 211페이지 가로 2번 보죠.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1번 읽어두셔. 원칙 읽어두셔. 보고 계신가요? 도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정한다고요. 환지 방식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도시발자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느냐 217페이지 갑니다. 217페이지 자 이제 시행자 확정됐다 그러면 시행자들이 뭘 작성하느냐 실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뭘 작성한다 실시계획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이미 확정 고시한 개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개발계획 맞게 딱 작성하되 무슨 내용을 꼭 포함해라고 할까요? 지구 단위계 이게 중요해. 그래 개발계획에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에 딱 지구 단위를 꼭 포함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을 읽어보시고 가로 3번 이때 인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인가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다. 누구다고요? 지정권자 가로 3번 그때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한테 인가 안 받고 그냥 고시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가로 4번 읽어두세요. 가로 4번을 잘 봐두시고 4번이 아니라 5번 5번 이때 지정권자가 지가 시행자에서 실식을 작성해서 정하려고 한다. 인가 신청 받아서 인가 내주려고 한다. 근데 국장이 지정권자면 인가 내주인에 실식을 정하기 전에 누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가?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누구 의견을 미리 듣는가? 그래요. 자기보다 쫄따구인 밑에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 의견 이걸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어렵게 안 나와요. 지정권자가 국장인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 맞아 틀려요? 국장은 꼬마들 의견 안 들어요. 중간 대장 의견 든다.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거 볼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에 2번에 1번 읽어두세요. 1번 이렇게 이제 실식을 고시했다. 실식액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한번 맞춰봐요. 지구단위 포함됐잖아요. 원래 지구단위는 국토협상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만은 실식을 고시한 경우 국토협상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그 건은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도시군가리기 결정되어 고시한 것 간주됩니다. 자 이렇게 고시된 내용하고 종전에 그 장소에 결정했던 상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을 본다. 고시 내용은 벌어하면 신법 종전상은 구법 구법과 신법이 충돌하면 무슨 법 우선을 취하던가요? 신법 그래서 종전사고 이번에 고시 내용 간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을 본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 돼 이제 바로 220페이지 사업의 시행방식 아까 했습니다만은 체크해보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1번 읽어두셔. 그거 보면 수용사용방식 하나, 환지방식 둘, 혼용방식 셋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 박스 중의표 이때 시행방식 사유가 나옵니다. 박스 중의표 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을 때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사용방식이었는가
집단적으로 할 때 막 이게 핵심 용어예요. 찾나요? 뭐 할 때요? 집단적 찾았죠. 그 말 중요하다.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부할 때는 수용 3방식 적용되고 밑에 환지 방식을 적용 선생은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가보에서 현재 높아가지고 수용 3방식을 하기는 많은 보상과 사업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잘 나오니까 받으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223페이지 이제 수용 3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찾나요? 수용 3방식 이 파트 3제 나오는데 자 먼저 수용 3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누가 그 수용할 수 있냐? 일단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으니까 놔놓고 누가 됐든 시행자라면 시행자로서 확정 고시되면요 그자는 그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 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자가 시행자로 증받았대요. 여기 이네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이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 중 조합은 절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 될 수 없고 빼버리고 나머지가 시행자가 됐다면 야 너네들도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상할 수 있는데 너네들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이 수용할 수 있고 야 공공사업 시행자 너네들은 국지정공 공은 바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차등 대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용할 때만 동의받아야 되는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민간. 그러면 얼마의 동의를 받느냐? 동의권 기여하셔야 됩니다.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그 말이죠.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동의권은 누구에게만 적용하는가? 민간.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런 토지 소유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신 게 수용 공부예요. 됐나요? 넘어가도 되지요. 아, 넘어가지 마세요. 가로 3번.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한 법이 공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법에 도시개발법에 그 공치법에 따른 공치법이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이런 개별법에서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 도시개발법에 공치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을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없는 사항만 공치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 법에 어떠한 특별한 규정을 두느냐 두 가지. 아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자들은 언제 수용권이 발동되냐?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하였으면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공치법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 언제 수용권을 그 법에 따라 발동받게 되느냐면 그 법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장한테 신청해서 국장이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맞다라고 사업 인정을 해줘야 수용권이 발동되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사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알아서 중요합니다. 중요 펴놓으세요. 몇 번이 중요하다고요? 2번. 나머지 통과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224페이지. 아까 이 도시개발법상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수용 상황식. 뜻은 알겠죠? 토지 상환 채권. 중요표에서 중요표에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상방식으로 사업할 때 이걸 누구한테 발행해 주냐? 시행자라면 모두 다 발행권이 있다.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발행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시행자만 발행해 줄 수 있는데 발행할 때는 강요를 주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원해야만 발행해 줄 수 있고 원해서 줄 때에 매수행무 전부적으로 조사는 안 되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이걸 약자로 토지 상환 채권합니다. 그래 이 채권은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때는 원해야 된다. 원주민이 토지소유자가 일부를 지급해서 처리할 때만 가능하다. 이때 이 채권을 발행하는 시행자 중 여기 이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정공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 상 법적으로 어떤 사고 쳤다면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네들은 절대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공법에서는 보증 제도는 이네들한테만 적용한다. 그래서 토지 상권 채권을 발행할 때 이네들이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만 이네들이 발행할 때는 사마다 분할할 때를 대비해서 보증을 받을 때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발행 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발행하게 될 때는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라면 자기한테 보증 안 받고, 그 승인 안 받고 발행합니다. 이때 발행할 때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래, A가 지금 토지소유로서 발행을 원했다? 그자 이름을 증권에 따서 준다? 이걸 기명증권으로 하는 것이죠. 무기명은 안 된다. 기명증권으로만 반응이 가능하다. 그때 이 채권, 바로 배수액의 일부적으로서 1억 5천에 상당한 것을 만들어줬는데 다음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할 때 1억 5천짜리만 계산해주면 섭할 거란 말이에요. 사업기간이 5년 동안 진행됐다. 5년에 그 땅값 아까 1억 5천짜리 만들어줬다면 1억 5천짜리 땅 만들어서 주면 섭할 거란 말이에요. 이율도 계산해서 그 예상한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 발행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아까 김영식 증권은 발행한데 그래 A가 지금 온 토지소로서 이걸 시행자한테 받아왔습니다. 이 김영식권인 토지 상환 채권은 A가 원 주인이고 권리자인데 이걸 여러분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오, 그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전 가능하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그걸 팔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세종시에 있는 땅을 A가 지금 원주민으로서 하나 받아놨다. 토지상환채권. 여러분이 그거 원래 그 증권 보니까 1억 5천으로 써졌는데 우와 욕심난다. 이거 땅 받아놓으면 내가 그래도 돈 되겠다. 야, 1억 7천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해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돼요?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서는 불가능하다. 두 번 똑같이 나왔어요. 틀립니다. 이전을 했다면 그 넘겨받았던 사람이 취득자인데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명의변경할 때 이 발행자인 시행자가 지네들 사무실에다가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부. 원부는 성명과 주소라 있고요. 채권 증서에도 바로 성명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상환채권 원부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를 하고 있어 기재해놓고 증권에도 취득자의 성과 주소를 다 기재해야만이 제3자 발행자에게 대항하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 못한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권리증권입니다. 우리 민법에 하면 질권으로 목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동상과 권리증권이 있거든.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으로 목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나옵니다. 시험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바로 5, 3번 조성토지의 공급이 나와있죠. 선수금 볼까? 선수금 하나. 선수금. 선수금 뜻은 알죠? 그래.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라든가 그 조성토지 등 할 때 찾았나요? 조자 앞에 또 하나 써봐. 원형지나 이렇게 써봐. 마지막 줄. 224페이지 마지막 줄 의 선수금에서 의에서 시행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봐. 원형지나 써봐. 원형지를 하나 추가해. 원형지나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부터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선 받을 수 동금 이걸 약자로 선수금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선수금을 해. 그래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 지 마음대로 받을까? 가로 2번 승인받아야 될까? 승인.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로 박스 안 들어가서 민간 지정 시행자가 돈 받고 싶다. 그때는 아무렇게나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진행될 때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체크. 몇 퍼센트예요? 누구일 때만? 그래 그래 그 정도만 딱 받으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226페이지 5번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 나와있죠. 이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다 해가지고 공사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을 조성 토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조성토지. 이제 조성토지 나오면 감정평가자 통해서 감정가 쫙 매겨요. 매가지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하고 경쟁 입찰에다 붙여가지고 매가에서 분양해서 팔아먹습니다. 이게 원칙이란 말에. 그래 이 조성토지를 공부할 때는 바로 가로 1번 조성토지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들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방법 가로 3번 원칙은 경쟁 입찰 예외적으로 추천 방법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용도로 팔아먹을 때는 추천 방법이 가능한가?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공주택, 특히 330평대 이하인 단독대용지, 공동용지는 추천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게 됐나요? 중요 편하세요. 오른쪽에 가로 3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살 사람 이리 오세요 해서 시행자 계약서 써서 줘버리는 거죠. 이런 수의계약 방법은 박스 안에 있는 10가지 사유로만 허용되고 이런 사유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1번 그 세종시에 지금 초등학교 용지 만들어놨다. 그것은 교육청 관계자 오셔라 해서 계약서 써서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공공청사랑다 학교용지는 국가 지자체가 받아갈 땅으로서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그거 4번 아까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 있잖아요. 그 사람 거 야 이거 계산해 네 건 맞다. 이 정도 받아가라 해서 잘라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쟁입찰 추천방으로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해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분양에도 허용된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원형지 공급개발 찾았나요? 원형지 뜻은 알죠? 자 원형지는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가 바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관자한테 승인받고 발행하는데 준대. 그때 원형지는 아무나 받아갈 수 없어. 엄청 싸게 이게 분양되거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자만 원형지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자다. 국지공하고 국지공하면 다 걸려. 1번부터 4번까지 국지공하고 학교용지 공장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 5번 이런 자에게만 분양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자들에게 때 분양해서 팔 때게요 원형지 개발자선정 수익계약이 원칙인데 학교 부지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팔 때는 경쟁입찰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예상 유찰되면 수익계약으로 분양해도 되죠. 그리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바로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만약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었던 비용이 있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동남치 기준 뭘 기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가 앞에 있는 말 꼭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그래요. 2번 대상 공급면적 아까 했어 몇 조금 얼마까지만 가능하다고요. 어마어마 중에 그거 찰나 아까 했죠. 3분의 1만 허용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그 6번 읽어두세요. 6번 원형이를 싸게 공급받은 자가 오늘 사가지고 팔아버리면 얼마나 전매차를 많이 노리겠습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10년 동안 매각전을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몇 년이요? 10년. 다만 가로 안에 국가하고 지자체는 땅 갖고 장난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원형이를 공급받다가 내일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은 10년 이내에도 매각에 허용된다. 나머지는 10년 이내 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환지 방식을 보죠. 환지 방식에서 3문제 나옵니다. 문제. 양은 많습니다만은 아까 중요한 것은 다 포인트 잡아줬으니까 체크만 하고 230페이지 이 환지 방식에 따라 사발할 때 무엇을 작성하는 것인가? 환지계. 환지계를 작성할 때는 꼭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1, 2, 3, 4, 5는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2번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제자리 원지 적정한 환지가 되도록 적응 환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전의 토지하고 환지 7가지를 종합거래서 정해야 돼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정해서 이걸 고려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 들어가셔서 그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습니다.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평면 환지하고 뭐 환지 입체 환지 꼭 읽어두세요. 안 읽어도 되겠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바로 233페이지 의회가 있죠. 환지 부정 찾나요? 자 시행자는 토지소자 신청과 동의를 받아가지고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찾나요? 그때는 내가 지금 환지 안 받으려고 신청했어요. 내가 또 시행자한테 그냥 다 땅 안 받으려고 동의서 줘버렸어요.
근데 내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네요. 그러면 임차권자가 다음에 환지받은 그쪽 가서 잔여기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임차권자가 있다면 내 마음도 못해요. 임차권자 동의도 꼭 얻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이해 돼요? 다만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누구 동의도 꼭 얻어야 환지 부정할 수 있는가? 임차권자. 이게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령은 토지 면적을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 제해가지고 청산만 줘도 됩니다. 두 번째까지 읽어두시고 통과해야 돼요. 넘어가셔서 23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증환지 감환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증환지 감환지는 직권을 합니다. 그리고 차익이 발생하면 청산물을 주고받고 끝내버립니다. 직권을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증환지도 할 수 있고 감환지도 더 늘려줄 수 있다. 더 줄여줄 수도 있다. 있다 있다 중에 줄여준 것을 감환지 늘려준 것을 증환지 직권을 한다 이걸 속뜻을 아셔야 돼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235페이지 입천지 뜻도 아까 말씀드렸죠. 입천지는 꼭 신청을 받아서만 한다. 못 받아서 한다고요? 신청을 받아서만 한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신청 받아서 바로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를 부여하는 것을 입천지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230페이지 6번에 1번 중에 아까 했습니다. 행정청의 안시행자 그러면 대표로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 시행자이고 그자가 환지를 작성할 때는 지 마음대로 정한 거라 인가받는다고 했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에 인가받는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로 5번 읽어두셔야 돼요.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할 때 주로 평가식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때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하느냐. 그 가격 정한 환지 방식의 종류는 도시법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토지평가협의 심의 걸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해야 한다. 평가하게 해야 한다 할 때 평가했다 동그라미 치고 심의했다 동그라미 치고 결정했다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순서 잘 아십시오. 그때 평가했다 1 번호 매기고 심의했다 2 매기고 결정했다 3 순서 꼭 아십시오. 이 세 가지 의해서 최종 결정 난다. 뭐가 가장 먼저 있다고요? 평가. 그 다음에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협의회 그것도 줄 거예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넘어가셔도 되고 238페이지 넘어가시고 이 환지 예정 지정을 하나 보죠. 환지 예정 지정. 이 예자가 미래자입니다. 뭐라고요? 미래자.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될 때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경우 일정한 자는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A땅이 원래 종전토지 여야 있는데 저 B땅은 개발할 때 공사 안 해도 돼. 평지에 평지. 그때 A에게 야 너 저기 B땅 가서 임시로 거기서 사용수익만 행사해라 라고 찍어주는 조치. 이걸 환지 예정지 지정처리를 합니다. 이 환지 예정 지정은 시행자라면 직권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꼭 의무사항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시행령은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발사업 안에 있는 토지에 따 환지 예정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예요. 하게 될 때 A땅에 종전토지가 있는데 저 B땅에 따 환지 예정을 지정해 주려고 한다. 근데 A의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등의 목이 있다면 그네들의 땅 부분도 그 환지 예정 속에 따 지정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환지 예정 지정 효과 3번 중에요.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을 해줬다면 종전토지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B땅은 저기 있었는데 공사 안 해도 되면 팽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률을 A목수로서 저기에 따 지정해줬어요. 그때 효과. 이 종전토지에 있는 사용수익권만 환지 예정으로 이전하는 효과이지 이 종전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 예정으로 이전하는 효과는 없다. 뭔만 임시로 옮겨주냐? 사용수익권 능만. 뭐가 뭔만 옮겨준다고요? 그것도 써버려. 환지 예정 지정 효과 옆에다가 사용수익권만 이전해줌. 그냥 간단하게 사용수익권만 이전해줌. 그게 핵심이에요. 자, 뭐가 뭐 옮겨준다고요? 사용 수익권만 임시로 옮겨줍니다. 그게 중요해.
키포인트 그게. 그 옆에다 무엇은 옮겨주지 않는다고요? 소유권 이전과 써봐요. 소유권 이전 없다 이렇게 써요. 소유권 이전 없다. 소유권 이전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은 없다? 그래. 자, 이렇게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야 되겠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A 것이 있다. 종료 토지. 여기 B 건데 B 것은 평탄 잡아 안 해도 돼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포크를 가서 밀어서 평탄 잡아 한 거예요. 그래, B 것은 공사 안 해도 돼요. 여기 도로 때 이렇게만 좀 도로 뚫어주고 뭐 그때만 공사하면 되겠는데. 그래, 여기 평탄 잡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딱 말뚝을 박아가지고, 야, A 더 여기 가서 임시로 사용수기 해라. 라고 환지 예정지를 시행자가 꼭 지정을 해야 할 의무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그래, 이제 지정해 줬다 합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업을 워낙 해서 그냥 이렇게 봐줬어.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면 효과.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소에 가서 이 땅의 집은 주소되고 토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으면 이 땅 계속 A가 소유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 이 소유권이 여기 A가 가지고 있는데 소유 권리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혼일해서 하나의 권리가 된다 알죠? 그 중에 이것과 이것만 이쪽으로 임시로 옮겨주는 거예요. 뭣과 뭣만 사용하고 수익권능. 그 대신 여기는 이렇게 포크를 막 공사해야 되니까 사용수익 못해요. 종전토는 사용수익 못하고 이쪽 가서 임시로 사용수익해라 라는 조치가 환지 예정지 정 효과란 말이 돼요. 그 대신 여기 봐봐요. 여기 A가 이쪽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았다. 그때 이 땅에 대한 환지 예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다. 소유권은 취득한 거 아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환지의 소유권은 B가 소유권자 지금도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뭐가 뭔만 임시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옮겨주는가? 사용 수익권만. 무엇은 절대 이동 없는가? 소유권. 여기 봐봐요. 처분권능도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처분권능도 그 자리에 종전 있다. 그래서 이 A가 비록 이쪽으로 환지 예정을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소에 가보면 이 땅은 누구로 소유권자가 나오느냐? A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한 토지 등기상 증명서 표식을 그 형식을 보면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 있고 을구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때 을구란에다가 돈 궁하면 이걸 담보로 제거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걸 처분권능이라고 그래요. 이 처분권능이라는 것은 아예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도 처분권능이고 거기다 담보권을 설정해서 돈을 용돈에 쓴 것도 처분권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처분권능까지 상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A가 처분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제약이 그 땅도 아닌데 담보물권 설정해서 돈 빌려 쓸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된가요?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환지 예정 지정의 효과. 무엇의 변동은 절대 없느냐? 소유권 변동 없다. 뭐가 뭔만 임시로 옮겨주는가? 사용 수익권만 임시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으로 이전의 효과가 있다. 이게 핵심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대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지 말고 가로 4번 하나 봅시다. 가로 4번 찾았나요? 자, 이 환지 예정 지정할 때에 시행자는요 자기 사업비용을 충당해 사업을 할 때 애로가 많지 않겠습니까? 혼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사업 들어가 전에 환지 계획 정할 때 환지 예정지 정할 수 있는 바 네가 필요하면 네 몫으로 이렇게 채비용도 쓰겠다라고 지정해도 된다. 환지 예정지 정할 때. 그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시행자도 이걸 채비용도로 쓰겠다라고 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 지정 시 채비용도 쓰겠다라고 정했다면 너는 이 땅에 대하여 법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자금 들어오면 매각된 거 가지고 사업비용을 충당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정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뭐뭐 다 할 수 있는가?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조성된 토를 사용하고 그러게 됐는데 법적으로. 그러나 이 채비만은 중검사 전
공사료 전이라도 시행자는 언제든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해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책 보고 보세요. 미안해 죽겠네. 자,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42페이지 찾았나요? 환지처분.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서 환지방식 끝냈습니다. 중검사 받습니다. 며칠 내에 환지처분 해주냐? 60일. 그 내용이 가로 4번에 나올 거요. 찾았나요? 60일 꼭 알아주세요. 아까 했죠? 그리고 환지처분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 환지처분을 해주시면 정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을 확정됩니다. 그래,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언제 정돈토로 간주해서 정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된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다만 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로 되는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는 사소멸해요. 언제 소멸하냐? 오늘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다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동그라미 2번 지역권. 이 지역권은 근데요 특이합니다. 정전 토지에 그대로 있지 환지로 넘어오지 않아요. 이건 바로 물리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자, 여러분이 개발하기 전에 A로서 여기 무슨 뭐 임차권 있었다 뭐 저당권 있었다. 근데 환지 받을 때 약간 여기 뭐 도로 뚫면서 이쪽으로 환지를 받았다 가정합시다. A가 이쪽으로 살짝 비켜쳐서 환지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정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근데 정전 토지에 있는 임차권 만약 있었다면 저당권 있었다면 이것도 따라와요. 환지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따라와서 딱 존재하고 간주합니다. 돈 때는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 중 무엇은 못 따라오냐? 지역권은 절대 못 따라온다.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이 사업장 이렇게 썼는데 이건 자 A가 정전 토지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가 물이 있었어. 물. 여기 저 H라는 사람이 땅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 여기 물을 과거에 개발하기 전에 물을 끌어다 쓰려고 이렇게 A 여기 뭐 여러 사람한테 지역권을 설정받아서 파이프를 땅속에다 묻어서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H는 이 물을 끌어다 써야 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역권을 행사해야 되겠어. 근데 A가 이쪽으로 환지 받았습니다. 그때 A의 정전 토지에 있는 이 지역권이 환지로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파이프가 땅속에서 물리적으로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 하래도 정전 토지에 있는 이 지역권 H의 지역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도로다. 개발하기 전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바로 갑동이 토지가 있었고 개발하기 전에 을동이 토지가 있었습니다. 개발하기. 그래서 갑동이 땅을 지나가야만이 을이 자기 토지에 출발할 수 있었기에 개발하기 전에 이쪽에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받아가지고 출입로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역자가 됐고 이건 승역자가 됐는데 지금 갑의 땅에 을의 지역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개발하기 전에 모양새 그랬어. 근데 개발을 하게 될 때 을이 원해가지고 땅값 줘버리고 갑에게 증환지에서 크게 하나 줘버렸네.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의 지역권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그래요. 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이 을의 지역권은 도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대로 있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그 말. 이해돼요? 언제 소멸된 걸 보냐? 자 봐봐요. 갑시 이 환지를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 취하냐? 환지처분 공고를 오늘 했다면 내일 다음 날 영시가 되면 소유권자가 돼요. 갑이 통째로. 그러면 을의 아까 지역권은 언제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돼야 좋겠습니까? 오늘 환지처분 딱 공고하면 24시까지 깨끗하게 소멸돼야 갑동이가 환지한 소유권을 그 다음 날 깨끗하게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멸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나요? 다음 날까지 안 간다.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이해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파트가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똑해. 3번 읽어두세요. 입주한지 받으면 역시 여러분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합니다.
만약 종전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입찰지 신청에 입찰지 받으면 종전토지에 있는 저당권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입찰지 대상으로 넘어와서 존용을 간주합니다. 4번 1번 중요합니다. 채비는 누가 소유권 취하냐? 시행자가. 보류는 누가 하냐? 환지에서 취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합니다. 근데 아까 환지 예정지 시정 후 채비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채비를 이미 처분해버렸다. 시행자가 그걸 샀던 사람이 있다. 샀던 사람은 언제 법대로 소유권 취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급을 마친 때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십시오. 넘어가세요. 이제 넘어가셔서 환지 등기 가로 6번에 1번 2번 꼭 읽어두시오. 아까 했으니까 14인 해준다. 시행자가 245페이지 청산금을 보겠습니다. 청산금은 언제 징수하고 교부하는가? 청산금 교부 시점은 바로 결정 저기 가로 4번 환지처분을 할 때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소에게는 환지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가 있다. 결정했던 액수가 확정되어 소멸시가 지났는데 확정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6번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해 주는데요.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가능하다. 마지막 줄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가 가능하다. 넘어가셔 보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없다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자 붙여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이자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가 서로 부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 10번 소멸시 몇 년인가? 5년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247페이지 중검사는 아까 했어요. 누가 해주냐? 지정권자 대주거든요. 그런데 자 거기에 한 장 넘어가서 보면 하나 볼 게 있어. 가로 4번이 나오는데 가로 4번 제일 밑에 중검사 전 공사료 전에는 조성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무엇은 쳐야 된다고 할까요? 그게 잘나요. 채비는 중검사 전 공사료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에 속도서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지정권이 그 시행자가 환지 예정 지정 후 그 채비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잘 나오니까 속도 이해하시고 자 쭉 넘어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그 도시개발 채권이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 채권 해가지고 254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찾았나요? 254페이지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다 했었는데 처음 보러 오신 분도 계시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채권은 254페이지 지자체장인 시도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자 발행해서 나갑니다. 이때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발행총액 발행 방법 상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는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발행할 때 발행 방법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류를 정한다. 소멸시가 중요합니다. 소멸시는 원금은 5년 상환일부터 5년 이자는 2년 이내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가 완성된다. 못 찾아간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뒤에 있으니까 258페이지 그래도 시험에 나올 것은 좀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258페이지 마지막에 제일 끝에 행정심판 찾았나요? 행정심판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 법에 따른 시행자가 할 때 시행자에 따라 따라 쳐봐. 시행자 첫머리 시행자가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쓰나 행정 속도서 하셨다. 그때 시행자 행정청 행정청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냐? 행정심판법에서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때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때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합서나 조합 저와 같은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도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기하면 되냐? 지정권자한테 제기해야 된다. 차이점 이해를 하시고 차이점 하십시오. 됐나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